사양이 높고 또 조용한 컴퓨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컴퓨터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바이컴 TV 차장입니다. 컴퓨터를 주문하실 때 사양은 높은데 좀 조용했으면 하는 컴퓨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저소음 컴퓨터로 해서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했는데, 저소음 컴퓨터, 조용한 컴퓨터 이런 걸 찾으시는데, 이게 사양이 높아지면 발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팬이 돌고 열이 나면 또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팬이 돌면서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또일 보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게이밍 사양 등 고사양으로 가면은 이게 저소형 컴퓨터를 꾸밀 수가 없어요. 워낙 발열이 나기 때문에. 또 사양이 낮으면은 뭐 발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소음 사양을 꾸미기는 어렵지가 않지요. 하지만 사양이 어느 정도 높으면서 저소형 사양을 꾸미려면 어느 정도 돈도 또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컴퓨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쇼핑몰에 주식용 컴퓨터, 주식 코인 트레이딩 레벨 1번부터 4번까지 제품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양이 현재 판매가로 133만 원인데, 그게 어느 정도 저소음 사양으로 꾸며놓은 그런 제품이에요. 사양은 높고, 13700K의 사양은 높고, 케이스도 저소음에다가 CPU 쿨러도 저소음으로 꾸며놔서 원래 저소음인 사양인데, 거기다가 더 저소음으로 꾸밀 수 있고 또더더 저소음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양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컴퓨터 사양은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주식 코인 트레이딩 레벨 4번이라 제일 높은 사양이고요. 물론 더 높게 13900K까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식할 때 그렇게까지 높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13700K가 거의 맥시멈인 그런 사양이에요. 거기다가 메모리도 32기가고 삼성 SSD 980 프로를 넣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컴퓨터입니다. 물론 주식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아닙니다.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고, 실제로 오늘 이 컴퓨터를 주문하신 분은 엑셀이라든가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무실에서 주문 주신 거예요. 제가 요번에 쇼핑몰에 상품을 새로 소개하면서 주식 코인 트레이딩 레벨 4번을 133만 원에 조용한 컨셉으로 올려드렸는데, 거기 설명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시면 더 조용하게, 또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시면 더더 조용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문구를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더더 조용한 컨셉으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금액으로는 133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늘었으니까 22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원래 기본 사양이 뭔지랑 또 뭐뭐가 추가돼서 이렇게 더 조용해졌는지, 실제로 소음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높은 소음을 갖고 있는 게 CPU 쿨러인데요. 이 CPU 쿨러가 24데시벨, 25데시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P10 플러스 케이스로 방음 패드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CPU 쿨러의 소음은 더 많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고,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케이스 팬도 기존에 기본으로 있던 P10 플러스에 있던 케이스 팬을 다 제거하고 저소음, 초저소음 쿨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쿨러가 들어가고, 그게 19데시벨, 20데시벨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케이스의 방음 패드가 커버할 수 없는 그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소음까지 잡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도 초저소음 쿨러가 장착된 그런 쿨러로 변경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간 쿨러의 소음이 19데시벨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시벨에 대해서 우리가 딱이 정도 데시벨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는데, 보통 20데시벨이면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무실에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고, 가정집에 일반 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본 소음이 있기 때문에 20데시벨 정도면 느낄 수가 없고요. 완전히 방음이 된 그런 시설에서나 느낄 수 있는 소음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그런 초저소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식 코인 트레이딩 레벨 4번의 기본 사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사양은 CPU가 중요한데요. 인텔 13세대 i7 13700K입니다. 굉장히 고사양의 CPU고요. 사무용으로 또 주식용으로 이렇게 높은 CPU를 사용하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업무량이 많으신 분들, 엑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또 주식도 초단타 스캘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는 그런 속도입니다. 이 CPU가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삼성 DDR4 16기가 2개, 32기가가 들어갑니다. SSD는 삼성 NVMe 980 프로가 들어가는데요. 500기가짜리입니다. 이게 사물을 볼때 우리가 고사양의 엑셀 작업이든가 큰 업무를 할때 이게 980 프로에서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감하게 스캘핑을 할때이 읽기 쓰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미세한 뜨듬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980 프로 SSD입니다.
자, 메인 보드는 MSI Pro B760M A 와이파이 DDR4 보드인데요. 이 보드를 저희가 주식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포트가 HDMI 2개, DP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고요. 4K 모니터를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 주식용이라던가 멀티 모니터 사용할 때이 메인 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 코인 트레이드 레벨 4번에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소음 쿨러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랭 쿨러지만 가격이 8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가의 쿨러고요. 조용하게 굉장히 잘 식혀주는 그런 쿨러입니다. 이 CPU 쿨러의 기본 데시벨이 24데시벨, 25데시벨밖에 되지 않고요. 쿨러 소음이 맥시멈일 때, 100% 돌렸을 때 그런 소음이고, 우리가 피크를 찍지 않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최 20데시벨 밑으로 운영되는 그런 CPU 쿨러죠. 거기다가 케이스에서 방음 패드가 또 가려지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거의 소음이 나지 않는 그런 쿨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머테이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식코인텐 레벨 4번의 기본적인 조용한 그런 컨셉 사양이고, 더 조용한 사양으로 넘어가면 더입니다. 한 가지 더만 들어가면 이게 비카이어트사의 퓨어 잉스투 케이스펜 쿨러인데요. 기존의 P10에 있는 케이스펜도 조용하지만 그 펜을 다 제거를 하고, 있는 펜을 다 제거를 하고 전면에 이두 개를 장착을 합니다. 열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풀로 채워서 얘를 전면에 3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두 개를 전면에 장착을 하고, 얘가 19데시벨, 20데시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후면에 똑같은 거 하나를 배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펜을 흡기와 배기를 잡아줄 거고, 이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가 추가돼요. 5만 원인가 5만 1천 원 정도 추가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조용한 사양이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조용한 사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사양 대비,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이게 사양 대비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비카이어트사의 다크 파워 12 파워입니다. 특허를 받은 저소음 펜이 들어갔는데요. 이 펜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19데시벨 정도 되는데, 이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아예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그런 파워예요. 우리가 무소음 펜인 거 이제 시소닉 거 플래티넘 그런 파워가 있는데, 걔가 40만 원 중반대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왜 이렇게 무겁냐? 파워는 무거우면 좋은 겁니다. 얘는 30만 원 중반대인데, 그래서 요 10만 원 정도 차이 났기 때문에 얘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얘도 이제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요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한 2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자,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파워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케이블을 뺐는데, 케이블을 뺀 상태에서도 얘가 지금 풀 모듈러니까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여기 안 꽂혀 있는 건데, 케이블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무겁다는 건 그만큼 소재를 좋은 걸쓴 거고, 제품이 좋은 거예요. 단순한 건데, 컴퓨터 부품은 무거우면 좋은 거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펜이 프레임리스 제품인데, 이게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특허받은 제품이고, 소음도로는 A+를 잡는 그런 제품이에요. 19데시벨의 제품인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 작동을 안 한다는 건이 파워가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을 하는데, 원래 기본 쿨링을 잘 해주니까 팬이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하거나 중식할 때 얘가 팬이 안돌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도 망가진 게 아닙니다. 팬이 작동을 하지 않고 쿨링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계속 얘기한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이 히트싱크를 엄청 이 안에 장착을 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쿨링이 잘 되는 거예요. 주식 코인 트레이딩 레벨 4번에 기본으로 장착된 파워가 700W짜리 시소닉 A12 제품인데요. 그 파워도 이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소음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조용한 거죠. 가격이 한 24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돼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있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소음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파워는 정말 좋은 거고요. 얘는 80+ 제품, 당연히 80+ 플래티넘 제품이고요. 10년 무상 보증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10년이 무상 보증된다는 건 그냥 고장 나고 버릴 때까지 사용하라는 거죠. 자, 제가 파워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이 좋은 제품들은 굳이 작동해 보지 않아도 외관만 봐도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립해서 장착된 모습으로 CPU 쿨러하고요, 기본적으로 장착된 CPU 쿨러하고, 또 교체된 케이스 펜, 그리고 이 파워, 다크 파워 12 제품, 요거
장착해서 조립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소음 측정기도 있는데 소음 측정기를 작동해봤자 이 소음을 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이 사무실과 매장에 있는 소음 때문에 재보나 마나요. 옛날에 해봤는데 그래도 영상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카메라에서 이제 소음이 잡힐 때는 기본적인 이 사무실에 소음이 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완성된 모습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사양이 높고 또 조용한 컴퓨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컴퓨터 추천드립니다. 예, 하루가 지났고요. 완성된 컴퓨터가 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조립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케이스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관상에 뭐 RGB나 이런 불빛이 나오는 게 없고,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어도 켜놨는데 부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소음이 전혀 뭐 들리는 게 없습니다. 이 사무실에 기본 소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PC에 의한 소음은 거의 안 들려요. 그만큼 조용하고요. 이 케이스 자체가 LED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제 LED빛 싫어하시고 또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케이스를 선호하시죠. 그래도 컴퓨터가 부팅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전원 LED가 미세하게 있고요. 또 이제 하드 깜빡이는 불빛이 있어서 컴퓨터가 작동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LED가 작기는 하지만 그런 시그널들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컴퓨터는 부팅이 된 상태고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한번 오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10 케이스는 전면에 도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여기 먼지 필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음 패드가 전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음 패드가 의외로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서 전면에서 나오는 소음을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방음 패드가 있고 여기에 또 먼지 필터가 있죠. 이 먼지 필터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 자 이렇게 P10 케이스의 기존 펜이 3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3개를 다 제거를 하고 비카이스의 피어 융스 2 2개를 장착을 한 겁니다. 뭐 3개까지 채워도 되는데요. 얘가 지금 발열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3개를 다 채울 필요가 없어서 2개만 가지고 흡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측면 케이스를 열어보면요. 여기 이렇게 측면 케이스에도 방음 패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면이 전체가 방음 패드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에 이렇게 완전히 패드만 잡아보면 방음 패드가 굉장히 두껍게 잘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내부에서 나오는 소음을 이 패드가 흡수를 해서 소음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뒤쪽에 보면 이 뒤쪽 패널에도 방음 패드가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이 상단 부분에도 동일하게 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패드가 꼼꼼하게 방음 패드가 잘 되어 있고요. 후면에 이 배기팬도 기존에 케이스 팬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비카이트사의 피어잉스 팬 2를 똑같은 거를 후면에 배기팬으로 장착을 했죠. 얘가 지금 조용하게 잘 돌고 있습니다. 본체 중앙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쿨러가 CPU 쿨러고요. 서멀라이트사 제품입니다. 140mm짜리 팬이 크게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이 팬이 굉장히 조용하고요. 이 히트싱크를 통해서 CPU를 식혀주는데 이 히트싱크 자체도 히트파이프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 쿨링을 잘해주고 또 이 두 개의 140mm 팬이 조용하게 CPU에 있는 발열을 배기 흡기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다 오픈해 놓고 귀를 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사무실에서 지금 뭐 조립하는 소리, 이제 뭐 마우스 움직이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고 그 외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카메라만 제가 멘트를 좀 줄이고 카메라만 대서 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의 카메라 거리에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보다는 좀 더 먼 거리에서 좀 더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소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났다면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가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의 귀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이 났다면 그건 아마 사무실에 있는 기본적인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컴퓨터를 구매 상담하실 때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조용해요? 또 이렇게 어떤 부품을 설명드릴 때 이거 하면 얼마나 더 조용해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렇게 문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답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소음 정도라는 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데시벨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데시벨에 대해서 어느 데시벨이 어느 정도 소음인지 참 측정하기는 감안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주식용 레벨 4번에서 사용한 컴퓨터는
조용한 컴퓨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용한 컴퓨터, 그리고 케이스펜만 더 조용한 걸로 교체했을 때는 더 조용한 컴퓨터로 제가 칭했고, 또 파워까지,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만 파워까지 초저소음 파워를 이용해서 사용한 컴퓨터를 더 조용한 컴퓨터로 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고 조용한 컴퓨터를 원하신다면 저희 주식코인 트레이드 레벨 4번 정도, 주식용이라든가 고급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더 조용한 컴퓨터를 원하신다면 그 사양에다가 한 5만 원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케이스펜 교체해 보시는 방법, 거기다가 더 조용한 컴퓨터를 원하신다면 파워까지 교체해서 완전히 조용한 그런 컴퓨터를 해보시는 것도 어떤지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컴퓨터를 꾸미실 때 사양이나 어떤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음 정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빠르고 조용한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컴TV 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